안녕하세요. 오늘은 주말마다 아이들과 어디로 갈지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 특별한 무료 전시와 공연을 소개하려고 해요. 마포구에서 열리는 마포 가을 와글와글 축제와 무민가족의 모험전 전시가 그 주인공입니다. 아이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과 전시가 가득한 마포구. 지금부터 함께 보실까요? 먼저 마포 아트센터에서 열리는 무민가족의 모험전에 다녀왔어요. 3층 상영관에서는 무민 애니메이션을 무료로 상영 중인데요. 북유럽의 아름다운 자연을 배경으로 한 따뜻한 이야기들이 펼쳐집니다. 눈 덮인 풍경과 다정한 무민 가족의 이야기가 아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뿐만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가슴을 몽글몽글하게 만드는 감동을 줘요. 아이들과 함께 보기 좋은 가족 애니메이션이죠. 그리고 2층에서는 나와 닮은 무민 캐릭터를 찾아볼 수 있는 재미있는 성향 테스트도 할수 있어요. MBTI처럼 저도 무민 성격 검사를 해봤는데 정말 비슷하게 나와서 흥미롭더라고요. 아이들도 함께 해보며 자신의 성향을 찾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2층 정시관에서는 무민 시리즈가 왜 세계적으로 사랑받는지에 대한 설명도 알수 있었어요. 무민은 북유럽 작가 토베 얀손이 창조한 캐릭터로 평화롭고 따뜻한 이야기를 통해 가족, 우정, 자연의 소중함을 전합니다. 그 사랑스러운 캐릭터와 따뜻한 메시지 덕분에 무민은 세대를 넘나들며 많은 사람들에게 큰 위로를 주는 작품으로 자리 잡았어요. 무민 가족과 함께 사진 찍을 수 있는 포토존도 곳곳에 있어 인증샷 남기기에 완벽한 장소입니다. 아이들과 함께 특별한 추억을 남겨보세요. 전시를 즐긴 후에는 무민 기념품 샵에서 다양한 굿즈를 구경할 수 있어요. 무민 캐릭터들이 그려진 귀여운 상품들이 많아서 아이들이 정말 좋아했답니다. 또 아이들이 읽을 수 있도록 무민 이야기책이 여러 권 비치되어 있어서 아이들과 책을 읽으며 전시를 마무리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마포구에서 열리는 가을 대표 축제인 마포 가을 와글와글 축제도 소개할게요. 이 축제는 9월 27일부터 11월 3일까지 총 38일간 진행되며 아이와 어른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다양한 공연과 전시가 마련되어 있어요. 아이들이 좋아할 인형극부터 가족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국악공연까지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으니 마포구에서 즐길 수 있는 이 축제의 매력을 놓치지 마세요. 마포구에서 아이들과 함께 할수 있는 전시와 축제 너무 알차지 않나요? 주말 나들이 장소 고민된다면 마포 아트센터의 무민 가족 모험전과 마포 가을 와글와글 축제를 추천드립니다. 아이들과 함께 특별한 추억을 만들고 싶은 분들, 이번 주말에 꼭 방문해 보세요.